오늘은 성탄 발표회 때쓸수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핸드벨 연주를 준비했어요. 됐나요? 시작! 안녕하세요. 하이 브루다의 브루다입니다. 오늘은 성탄 발표회 때 쓸 수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핸드벨 연주를 준비했어요. 꼭 성탄 발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룹이나 또는 다른 음악 활동에서 쓸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핸드벨로 연주해 볼 거예요. 먼저 그럼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겠죠?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핸드벨로 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손으로 핸드벨을 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언제 쳐야 될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핸드벨을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구들? 자, 핸드벨을 이렇게 잡고 어깨 높이에 잡고 팔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깨에 이렇게 다시 대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잘했어요. 같이 준비됐나요? 시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색깔 악보를 보고 자기가 나오는 차례에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혼자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고 터치벨처럼 이렇게 쳐서 연주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손에 이렇게 잡고 앞으로 쭉 내밀면서 연주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친구들? 잘 들었나요? 물결 표시 모양이 있어요. 악보의 물결 표시 모양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번 앞부분만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쉬운 버전으로 하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악보를 잘못 본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표시해주기가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쉬운 버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버전은 뭐냐? 쉽게 설명하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는 코드가 3개가 나와요. C코드, F코드, G코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코드별로 그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은 도미솔 이렇게 얘네들이 1번 그룹이에요. 그리고 2번 그룹은 파라도 이렇게 2번 그룹이고 3번 그룹은 레솔시예요. 사람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핸드벨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걔 이름에 맞게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지만 딱한 세트밖에 없어요. 또는 8명밖에 안 돼요. 8명보다 더 작아요 하시는 그룹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G코드에 솔이 필요해요. 도미솔하고 파라, 그 다음 솔시레예요. 근데 8개밖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첫 번째 1그룹에서는 도비도를 쓰시고, 2번 그룹은 파라를 쓰시고, 3번 그룹에서는 레솔시 이렇게 같이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쉬운 버전에서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1번 하면 1번 그룹이 치는 거고, 2번 하면 2번 그룹이 치는 거고, 3번 하면 3번 그룹이 치는 거예요. 자, 대형을 설 때에도 1번끼리, 2번끼리, 3번끼리 이렇게 같이 서면 선생님도 큐사인 하기가 좋고, 친구들도 아, 난 1번이지? 1번 같이 다른 음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에 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쉬운 버전으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네, 꼭 성탄 발표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은 그룹에서 핸드빌 연주를 한다. 그러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숫자에 맞춰서 단순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번호로 일단 큐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억하기도 쉽고 자신의 차례를 기억하기도 쉽고 또 연주하기도 제 타이밍에 연주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버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핸드벨로 연주해 봤어요. 친구들 어땠나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